한 사설입니다. 한 논설 위원이 쓴 글입니다. 칼럼이죠. 백세 과학자가 남긴 조언. 너무 이른 은퇴를 말라. 이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배기가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소. 나는 지금 96세이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구디너프, 미국 텍사스대 교수의 과거 인터뷰라고 합니다. 2019년 97세의 나이로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 기록을 쓴 그는 100세로 타계할 때까지 슈퍼배터리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하는 얘기는 너무 일찍 은퇴하지 말라는 얘기였답니다. 요즘은 80대, 90대에도 계속 일을 하는 현역들이 주목을 받는답니다. 95세의 변호사, 85세의 엔지니어도 조명을 받고 있답니다. 배우 해리슨 포드는 1세인데도 액션 연기를 지금 하고 있고,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93세의 나이에도 감독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책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어떤 느낌들이 듭니까? 아, 나도 저 나이가 돼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런 이야기들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삶을 축적해 나간다라고 하면 60대, 70대, 80대에도 어쩌면 일하는 시간은 좀 줄이더라도 현역으로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을 잘 관리 못하고 자산 관리가 엉망으로 해서 빚을 지게 된다라고 하면 60대에도 저는 8시간, 10시간의 풀타임 이상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왜겠습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은퇴를 일찍 못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겠죠. 요즘 주변에 보면 나이 60 중반,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발생했고 그러한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고령자들에게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일을 더하게끔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저 같은 놈은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더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가져야 제가 덜 힘들어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고 또 즐거워하면서 살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다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보다 그저 여유 부리면서 조용히 사색하고 책 읽고 또 조용히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양각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삶에 따라서는 좀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용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 90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분의 삶의 모습이 평범하지는 않은 겁니다. 저기 80대, 90대에도 일하는 분들도 풀타임을 일하는 분들도 보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걸 일반적인 예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나도 80대, 90대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신체적인 나이도 신체적인 건강이 좀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80, 90대는 아니어도 한 60대까지는 한 70, 한5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를 부리면서 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 정도는 일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냐. 요 정도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상황이나 처지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임을 개발한 87세 프로그래머가 실제로는 컴퓨터를 배운 게 60세에 은행을 은퇴한 이후였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90세 이상의 취업자가 5,000명이다. 이건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즐기고 배우고 일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과 자극 덕분에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뭐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그 시점에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안 들리고 말이 잘안 나오고 감각이 무뎌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업무 역량과 처리 속도,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종과 분야와 근무 환경에 따라서 정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40살 이전에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나이가 60, 65세 이후가 되더라도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고민하고 움직이는 이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의 MC였던 송해, 그분은 어떻습니까? 90대에도 95세까지 마이크를 잡았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대단하고 나에게도 건강이 허락하면 저분들처럼 나이가 든 60대, 70대에도 현역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물론 그게 생활비에 시달려서 뭡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 돼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서글픈 일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나의 자아실현, 나의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또 즐거운 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어떨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조금 더 빡세고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그걸 좀잘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아야죠. 잘 지내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